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원한 예배당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입회식도 있고 어린이들 우리 야외에 활동도 있습니다. 우리 안양 가족공원에서 물놀이를 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순서순서 또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첫째 안전하게, 또 둘째 은혜 가운데서,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모든 오늘 순서가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를 한 30분 빨리 드릴 예정인데 조금 보통 때보다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큰 불편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 없도록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또 부족한 제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전하고 성도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이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측정할 때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측정해야 된다, 이걸 살펴봤죠. 두 번째는요,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된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제자도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의 노력과 헌신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교회에 참된 제자들이 얼마나 가족처럼 기능하고 있는가. 이거 가족처럼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한 솥밥 같이 먹고 재산 다 공유하고 한 입을 덮고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다 실패했습니다. 왜 다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나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여러분,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 히피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도요, 가족을 해체하고 한 가족이, 그러니까 뭐 협동단체, 그 다음에 뭐 이 부락 전체, 그래갖고 가족들을 해체하고 완전히 대가족처럼, 하나의 가족처럼 한다라는 그런 정치 경제 제도를 다 시행해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실패한 겁니다. 공산주의 지금 하는 국가 어디 남았어요? 북한 외에는 없죠. 근데 북한도 공산주의에서 사입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왕조잖아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 실상을.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김씨 왕조 국가다, 세습 국가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굉장히 전근대적인 왕조 국가, 독재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뭐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공산주의입니까? 어디? 예. 자본주의 체제 도입하고 뭐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마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정치나 경제나 공산주의가 돼야지 공산주의 국가지, 무슨 정치는 공산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 그거 탁도 없는 소리죠. 예. 그래서 공산주의 자체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나 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에서나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한 솥밥 먹고 하나의 삶을 살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에게 가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요, 사람의 몸에서 세포와도 같습니다. 인간은요, 세포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에 보이는 이런 팔다리 같은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을 더 자세히 정밀히 들여다보면요, 각각에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세포 없이 기관이 없고 기관 없이 몸이 없듯이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살고 있는 모든 국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 심지어는 지역사회 면면이 다 들여다보세요. 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다 가정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혼자 살아도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쵸? 홉가정이라고 그러는가? 홀가정이라고 그러나? 예. 혼자 살아도 가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왜 그 말을 쓰죠? 가정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인데, 자, 그래서 가정, 가족처럼 살아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족처럼 기능해야 되지, 전체가 가족이다 그래갖고, 무슨 뭐, 하나가 사도행전처럼 모든 걸 다 쉐어 함께 한다, 이거 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족처럼 기능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실현되는, 구체화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렇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령이 나오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부터 자녀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따라야 한다라고 정당성도 느끼고 또 놀랍게도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싱글 혼자 사는 건요, 독신은요, 예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외로 정하신 독신의 삶, 그거 빼놓고는요, 그 외 다른 목적으로 독신의 삶을 살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혼자 있었죠? 독신이죠? 이브 만들기 전에 독신이었죠? 하나님 평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좋지 않다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럼 아담이 그걸 그걸 보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짐승을 다 이름을 지어보니까 생명체 이름을 쫙, 하나님 데리고 오신 생명체 이름을 딱 지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전부 짝이 있어요. 암수, 새, 기어다니는 짐승, 침팬치, 뭐든지 할 거, 심지어 곤충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짝이 없습니까? 자기만. 왜 나만 짝이 없을까? 모든 생명체는 짝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추측이 아니죠? 증거가 있죠? 여자를 데려다니니까 뭐라고 볼게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유명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느꼈다는 겁니까? 아담이? 아,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필요하다. 왜요?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본성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실존적으로 사람에게 짝이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요, 남자나 여자가 서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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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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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근데 지금 사탄이 역사라는 게 맞죠? 지금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이룬 과정을 끝까지 계속 지속하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거 외에 독신의 삶을 사는 게 뭐 그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탄이 맨 뒤에서 배후에서 사주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거 유행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요, 개인적으로도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요,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되죠. 왜 그랬죠? 국가 소멸, 사회 소멸. 이거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인구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들 다 얘기해요. 2024년, 사람마다 약간 틀린데, 50년, 지금 2024년, 2050년을 기점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길을 가면요, 젊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젊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럼 저희가 20년 지나니까,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70대 중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70대 중반 된 노인들만 이렇게 꾸부정해갖고 다니고, 젊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없으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애들 없으면 뭐 말지 그러는데, 애들이 없으면요, 병원이 없어져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주 고객이 아이들이에요, 사실은요. 아이들 기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근처에 병원들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지면요, 약국도 없어져요. 지금 의료체제에서는요. 그 다음에 학교, 당연히 없어지죠. 그죠? 네, 지금 유치원이 다 안 돼갖고, 네, 유치원에 애들이 없어서 다 지금 전업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없잖아요. PC방 없어져요. 또 아이들이 없잖아요. 패스트푸드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건강해서 잘 안 드시잖아요. 그 패스트푸드점 떡볶이부터 우리 한국식 분식부터 시작해갖고 서양의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다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요새는 뭐죠? 이렇게 배달만 해갖고 먹는 식당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밀크 키트인가 뭔가 할 때 그런 것도 별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 많이 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대중교통, 뭐 음식, 뭐 와이파이 이런 거 다 편리하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 골고루 갖춰 있어서. 그런 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살기 편리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뭐 의료보험 문제, 국민연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우리가 그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초적인 명령, 이게 불순종에서 그렇죠. 개혁식 표현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거예요. 물론 소멸은 안 되겠죠. 그러나 쇠락으로 가는 거죠. 쇠락.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남은 자에 대한 교리의 가르침이 있죠.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세요. 노아 시대 전부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남은 자인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배교할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아시리아, 주변 민족,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통해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를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우상 숭배 안 하고요.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위기와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보살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약시대에 똑같아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뭘 우셨죠? 예, 그리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70년이 됐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두 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란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란이 있었어요. 이제 이 두 번째 반란일 때 디도 타이투스가 와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완전 전멸시키고 남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직계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 반란이었을 때 요게 그때가 된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갖고 전 재산 싹 정리해서 다 피했습니다. 그게 피한 데가 어디냐면 페트라 아시죠? 지금의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지역으로 다 피한 거예요. 에돔 땅이죠. 그걸로 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디도 장군 타이투스가 그 로마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의 피해를 그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나 심판을 진노를 내리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학교나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체 기업 받을 때 열애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열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그거를
벌을 내리는 선생님이나 군대 상관들이 봤을 때 열애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애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열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 세상과 타협하면 똑같이 맨 맞습니다. 롯의 아내 보세요. 세상을 따라갔다가 망했잖아요. 롯은 억지로라도 끌려왔지만 롯의 아내는 그것마저도 못해갖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해버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견지만 잘 유지하시면, 그걸 잘 따르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극단적인 예가 다니엘 세 친구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용광로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뭐 이건 장차 미래에도 대환란, 7년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 때 너무 큰,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휴거가 필요하냐? 우리 자체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전체 세상 역사를 놓고 봤었을 때는요,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정말 정말 심각한 진노와 환란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예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파라오 열지왕 보는데 그 모형이죠. 지금 그 열지왕도 뒤로 갈수록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재앙을 받는 겁니다. 이집트와 그 지역 사람들이. 근데 대환란 때는요, 계시록에 난 대환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 우리 영화의 재난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쓰나미, 지진, 무슨 전염병, 뭐 유성 떨어지고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죽는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그 전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마지막에 대환란이라는 그 심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열애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나라 이거 뭐 경제 어떡하냐, 뭐 이게 전쟁 날 거 어떡하냐, 그 다음에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제 앞으로 국민들 국가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거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느냐?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열애시켜 주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족처럼 해야 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과 모형을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삼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존재론적으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도 사랑.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도 사랑이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을 하면 감정적으로 뭐 어떤 감정을 느끼죠?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각각의 위가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럼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 어떤 감정만 이게 넘쳐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어제 우리 기도 모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살펴봤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기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항상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서로의 사랑이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계셨던 분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니
그 영원한 생명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또 이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이 교제 외에 참여하기를 원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교제와 기쁨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지옥 안 가려고. 맞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속 신앙생활 합니까? 내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려고. 맞죠? 그렇죠? 네. 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겪는 어떤 문제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예.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재워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먹여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니까. 맞죠? 아이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아이들 죽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살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왜 아이들을 기르죠? 왜 낳고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자랄 때까지 서포팅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부모님은 나중에 아이들 잘 가르쳐 후덕 보려고, 예,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 앞서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시냐 이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은요, 기쁨입니다. 자녀들이요, 크면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데 자식을 제일 큰 복이요, 자식이 장성해서 자식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식이 대통령이 됐는데 관계를 끊고 따로따로 뭐 연락도 안 한다. 그거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자식이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 지위가 별로 높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생의 말년을 보낸다? 그러면 그게 제일 복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에서 인류문화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쫙 이걸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까지 다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3,000명인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전부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직업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재산 상태 상관없이 전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똑같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마음을, 생각을,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려야 우리 신앙의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천국,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거, 거기에서 만족하는 정도는요, 아이의 마음 같은 정도.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릅니다. 왜요?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사주면요, 그걸로 만족하지만 조금 아이들이 크면서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기초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데에서만 멈춰서 그래요.
아이들의 관계의 측면에 대해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우리가 배워보지도 못했고 중요한 걸 인식도 못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더 잘하죠. 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바쁘게 살고 그다음에 어려움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아버지들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엄마는 열심히 아이들 뭐 밥 해먹이고 뭐하고 학원 보내고 하는데 그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은 못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뭐 초등학생까지. 근데 이제 중학생 이상 되면서부터요.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아이들이 겉으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부모님은 나하고 얘기가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명 그 유명한 적이죠. 사춘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사춘기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우리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집에서 잘 가르친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 왜?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다 충족시켜주니까. 기본적인 필요와 그 다음에 부모와의 좋은 관계 또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니까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17, 18살만 되면 굉장히 성숙한다고.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가 완전히 배워 있어요. 그게 속된 말로 하면 애 늙은이 같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살 정도 되면 완전히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장가 갈 만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제가 그걸 굉장히 망치로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지금 어린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컸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완전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요. 왜? 자녀들이 처음에 막 이러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엔 짜증나는 게 있죠. 어렸을 때 하도 그게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고 쓴뿌리가 있죠. 그래서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먼저 이렇게 접근해서 다가가면요 이게 녹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맨 마음의 쓴뿌리 밑에 깊은 곳에 우리가 뭐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지울 수 없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들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저도 이제 캠퍼스 처치, 제가 가본 교회, 제가 여의도 순봉교회 다닌 건 아니니까, 뭐, 제일 큰 교회 다녀본 건 아니지만, 캠퍼스 처치 그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교회죠. 6,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예배 멋있게, 그러니까 은혜롭게 막 드리고 준비 잘 돼갖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끝.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딱히 나하고 교제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제 없냐? 아니죠. 있어요. 거기 막 썬데이 스쿨이나 자기가 막 찾아가야 돼요. 막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막 알아보고 막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자기가 교제를 누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100에서 150명 단위 교회들은요 훨씬 더 교제를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더 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처럼요? 가족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또 너무 간섭하면 안 되는데 가족처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누리실 수 있다,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걸 꼭 집에 가시면요. 별로 내한테 꼭 뭔가 어디 식사하시고 물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이 뭔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죠? 밥은 열심히 잘 먹었는데 물 안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또 사람과 관계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살피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있죠. 이 사랑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은요 하나가 되게 할까요? 뭐 당연하죠.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니까 하나가 되는데, 사랑은 성경에서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항상 하나로 만들어준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럼 왜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을까요? 왜 남녀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남녀들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결국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타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는 사랑이 에로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으로 굉장히 이게 변질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타심입니다. 체로티죠. 체로티란 말의 뜻은 그리스어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네 개가 나오는데 그 세 개 빼놓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이웃을 우선시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타심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데이트하시면 어땠어요? 어때요? 상대방 남자를 배려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배려해주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 여자가 나한테 와야 돼 라고 하면 안 좋은 겁니다. 저 남자가 나한테 와야 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맞춰주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타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더 관심과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줄 때 그게 바로 완전하게 매는 띠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친구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주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신다.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엄청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값을 안 받고 그냥 주시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줘요. 우리한테 항상 뭘 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행태를 하시냐 이거예요. 왜 뭔가 대가를 안 받고 계속 주시냐 이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한테 줘요. 그렇죠? 계속 줘요. 대가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고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 데이트할 때 남자한테, 남자애인한테, 여자애인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도 줘요. 대가 없이. 그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왜요? 사랑이니까. 결혼한 다음에 저도 겪고 여러분 다 겪으실 거예요. 마찰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가 없이 배려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쁘고 힘들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 관심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자식에 대해서 주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상대방 배우자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컴플레인을 듣는 사람도 이유가 있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래 이래 하니 못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왜 일부러 그랬냐, 아니다, 뭐 그다 뭐 해갖고 이제 갈등 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심해지고 오해가 안 풀리면 법정 가는 건데, 판사가 거의 80-90%는요 중재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혼 전담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을 대부분 보면요, 이혼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봤을 때 이혼의 딱 조건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대.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폭력을 지나치게 쓴다든가, 예, 그 다음에 진짜 간음이나 간통죄가 뚜렷하게 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남자나 특히 남자가 부양할 능력, 그런 걸 의무를 안 한다든가, 그래서 뭐 아이를 굶긴다든가 막 이런 그런 심각한 이유가 아니면은요 대부분은 그냥 중재를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판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배려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려를 더해주면 원상회복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요, 어렸을 적부터 훈련, 문화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야 되고, 서구 국가처럼 기독교 행하죠.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자세를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절제하고, 불평하고 싶은 거 있어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가족처럼 되는 거죠. 네, 가족처럼. 우리 집은 뭐 아버지가 아무 때나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교회에서도 아무 때, 집에서 그처럼 아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본인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네,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집은 아니거든요. 가족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집처럼 교회에서 행동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내 집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똑같이 내 집처럼 이렇게 편리한 대로 막 하시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는 거죠. 왜? 집안마다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죠? 집안마다 문화가 틀린 거죠. 어떤 집은 극단적인 예로 시원하게 막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원하게 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추워요. 에어컨도 안 틀어. 그러면 내 집 기준으로 에어컨을 막 틀면요, 이게 이제 다른 분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서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 하나님, 가정, 교회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지 건전 성경적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만드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고 이게 절대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족처럼 기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저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